교육부에서 교과서 편찬 기간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편찬 공모를 해서 전 공모를 해서 이제 제가 다 공모에 된 거죠. 또 그거 할 때는 또 그 계약서를 맺습니다. 교육부하고 편찬 기관인 저하고 이제 편찬 기관이 저이긴 하지만 이제 진주교육대학교 국정도서 편찬위원회라고 항상 만들고 그 위원회는 여러 여기 교과서 뒤에 있는 여러 집필자들이 다 들어옵니다. 대학 교수들도 수십 명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계약을 맺게 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편찬이 다 끝나고 나면 교과서의 오탈자라든지 또는 연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교과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출판사가 그걸 보고 그 민원을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집필자들한테 보냅니다. 그럼 집필자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해줍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말이 맞네 하는 거 있을 때는 그거는 수정 보완할 때 교육부에다가 저희가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수정 보완 요청을 하죠. 승인 요청을 하죠. 승인이 나야 이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 요청을 우리 편찬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하죠. 그런데 저는 승인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집필 책임자인 저를 폐신시키고 교육부와 출판사와 교수 한 명하고 같이 세 명이 같이 고친 거죠. 자기들끼리 승인 요청한 것처럼 그 도장을 찍고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찍고 승인 요청한 것처럼 회비한 것처럼 해서 그래가지고 고쳤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집필 책임자가 저고 또 새로 나온 교과서에도 집필 책임자, 외부 집필 책임자가 박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이제 고시하고 있는 소위 수정 대조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과서 센터에 올려놓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정 요구자가 편찬 기관인 박용조가 수정 요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아, 그렇게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3월 6일 날, 인가 7일인가, 담당 연구사한테 전화를 했죠. 연구사, 내가 수정 요구자를 편찬 기관이 아니고 교육부로 바꾸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가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근데 이거는 고쳐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내가 하니까 그 이후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고치고 있습니다. 국정도서 편찬 계약서, 위탁 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갑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에게 편찬 자료 내용의 개편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편찬 과정에서는. 그런데 집필 약정서가 있습니다. 계약 과정이 아니고 집필 약관에 보면은 제10조인데 갑 교육부죠. 갑은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을에게 도서 내용의 개편 또는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 요구에 따라 도서를 개편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갑이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그게 내가 아까 수정 보완 요구자를 갑인 교육부로 해달라는 거고 자기가 고쳤으니까. 을은 완료된 도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거고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어요, 갑이. 내가 안 할 경우에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한 게 문제가 돼. 제가 고소를 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은 이제 나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어떤 변호사 단체하고 또 정당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참고인 조사를 한 서너 번 받았습니다. 직접 가서 교과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그 3자가 같이 의문을 해서 고쳤다. 그거 지금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과장과 연구사와 출판사 직원이 그 예민한 근현대사분 영역을 그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해서 고쳤다? 이거는 진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향후에 더욱더 수사가 진행이 되면 더 진행이 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뭐 처벌을 받고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된 지대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나 또 관련 관계자들, 특히 교육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방패막이가 되고 바람막이가 돼서 교육을 교육답게 될 수 있도록 제발 정치가 교육에 스며들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